우리 뉴비가 있으니까 또 설명을 해드려야지 또. 지금 속도가요. 0.5초 남았어요. 아시죠? 다섯 번 내리고. 맞아, 링코는 보고 가야지. 링코추. 아, 링크 좋아. 여기 뭐 책상단에 메뉴 버튼 누르셔서 옵션을 누르세요. 그럼 라이브 설정이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10.4죠? 근데 이거를 리더 0.5 단위로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걸 끝까지 내리면은 다시 돌게 한 바퀴 돌면은 10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 리듬 아이콘 크기라고 있죠. 150으로 올리시고 저 스펙 모드 온, 동심 라인 오프, 리듬 색깔 온, 스킨 윈도우 오프. 맞냐? 맞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0. 이펙트 소리가 다르죠 지금? 삐삐삐 거리는 데는? 소리가 다르죠? 이 상태로 두시면은 더 올린 게 가능해요. 최대 지금 이 버전 기준으로 11까지 올리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4를 놓고 쓰고 있는데, 네, 컷잇은 상관이 없어요. 공급부가 이거는 냅둬도 돼요. 네, 저 스펙, 동심력 이거 4개예요.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이게 중요해요. 이거 150%랑 가지고 여기서 리듬 아이콘 크기 다시 돌리시고, 저 같은 경우 일돌이에서는 저 스펙 끄고, 동심력 키고, 컷잇 끄고, 이런 색각 소프트 켜고, 스킨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속도를 안 만지시면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만지시면은 0.5 단위로 움직이는데 9.9로 내려갔죠. 다시 켜서, 아, 디프트 눌렀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패치가 됐어요. 원래 일본판 옛날에 저랬는데 지금 그냥 0.1 단위로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패치가 됐어요. 지금 최대 몇이냐? 아, 또 11이구나. 이렇게 0.1 단위로 움직이 패치가 됐는데, 이게 지금 한돌이 버전은 약간 옛날 버전이에요,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이렇게 히든 커맨드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야, 이거 클립 따서 바로 영상으로 올리면 되겠다. 근데 나 녹화 안 했는데? 녹화할 걸 그랬나, 따로? 아무튼.